정말 맛있는 국물 번데기탕 레시피 들어간다. 먹어보면 미쳤다 할 거야. 얼른 마트에 가서 번데기 작은 걸 하나 사갖고 와서 뚝배기에다가 탈탈 털어서 넣어. 물이 모자르니까 물도 넣어주고 양념은 순서 있게끔 넣어줘. 그래. 번데기탕을 서비스로 주는 데가 있고 돈 받고 파는 곳도 있어. 한 8,000원 정도 받지. 와우. 양념을 고루 잘 섞어준 다음에 청양고추를 한 개만 잘 썰어주고 양파와 당근은 씹힐 정도로만 잘 썰어주면 되겠어. 그래. 마지막 부재료 대파까지 다 넣었으면 이제 끝이야. 간단하지. 와우. 간단하지만 환상적인 맛을 보여주겠어. 자, 먹기 직전에 거품을 걷어내고 자, 한 숟갈 떠보면 두말 한 잔 소리야. 와우.